안녕하세요. 미국 애틀랜타에 사는 애틀맘입니다. 2022년 12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 4주면 끝난다는 집수리가 12월까지 4개월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밥도 해 먹으면서 또 집수리를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끝나지 않은 부분들을 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먼지가 4개월째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계속 아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 공사를 끝내가고 집 청소도 하고 정말 정신없는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진행되는 시스템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민 오셔서 사실 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신없는 집수리를 뒤로 하고 오늘은 정말 즐거운 파티에 다녀왔어요. 이화여대 동문회 파티입니다. 이대 동문회에서 막내인 애틀맘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귀티나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멋있게 예쁘게 나이 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문회에 왔다 가면 더더욱 활기가 차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화 노래도 부르고 신나는 캐롤도 부르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2차로는 부회장님이 맛있는 도원 일식, 잔슨클릭에 있는 도원 일식에서 사주셨어요. 회장님,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있습니다. 배에다 이렇게, 브릿지라 그랬지, 아까. 너무 크다. 그러니까 정말 브릿지네. 배로 나오네, 배로. 22년 이화의 송년 모임과 잔슨클릭 도원 일식에서 먹은 맛있는 저녁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2022년 12월, 가족들과의 따뜻한 영상도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애틀맘이었습니다.